우와 뭐야 여기까지 야 여기까지 너무 쉽게 오잖아. 안녕하세요, 크리퍼파입니다. 저는 지금 SCP-3008이라는 괴상한 공간에 갇혔습니다. SCP-3008 다 아시나요? 이게 이케아 매장인데요, 좀 이세계의 이케아 매장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고요, 그 탈출구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어떻게 나가야 될지는 찾아봐야 되고요. 여기 보면 이케아 직원들이 있잖아요. 얘네가 꼭 슬렌더맨처럼 생겼어요. 원래 설정상의 키는 2m 20cm 정도라고 하는데, 봐요. 낮에는요, 이게 아무리 아는 척을 해도요, 아는 척을 안 해줘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 할 일만 해요. 근데 밤이 되면 그 플레이어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밤을 대비해서 밤에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막 가구들을 막 이렇게 박아놨죠. 이거 어떤 분이 만드신 것 같다, 미리. 오, 미리 만들어 놓으셨구나. 오, 근데 이게 너무 높은데? 어우, 난 점프가 안 되는데? 뭐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보면 에너지가 있잖아요. 이게 밥도 먹어야 된다, 밥도. 여기 직원인 줄 알았어. 무서워. 자, 일단 먹을 것도 챙겨놓고, 먹을 게 없나? 먹을 게 있을 텐데. 여기 아이스크림이 있으니까 아이스크림을 좀 챙겨놓을게요. 이따가 밤에 배고프면 먹어야 되니까. 여기는 낮에는 먹을 시간이 없어요. 밤에 먹어야 돼. 자, 일단 먹을 거는 좀 챙겼으니까 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어디 계시지? 책상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러면 따라서 올라올래나? 무기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건 안 되고, 침대. 침대를 들어서 옮깁시다. 그러면 이따가 괴물들이 왔을 때 여기서 딱 숨어서, 이 정도로는 안 될래나? 더 높게 도망가야지. 사다리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사다리가 어딘지 모르겠네. 여기 좋다, 이거. 테이블 같은 거 좋네요. 높다. 올라가서. 이 정도의 배치. 이러면 안 되겠다. 뭐야? 밤이 됐어요. 밤 되면 대략 난감인데. 자, 밤이 되면 음산한 음악과 함께 여기 이케아 직원들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되게 음산하죠? 에너지가 딸고 있어. 먹어야겠네요. 꿀꺽꿀꺽. 아이스크림도 좀 먹고요. 자, 에너지가 다 튀어졌어요. 근데 이게 겪어봐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제가 이케아 직원 얘네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얘네 그 슬렌더맨 일족인가? 왜 얼굴이 없지? 방금 들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영업시간이 끝났으니까 나가달라는 소리를, 그런 소리를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갇히면 생존자들끼리 이렇게 버텨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쟤네가 너무 강력해. 일단 키가 2m 20cm야. 자, 이 소리가 가까워진다는 거는 여기 직원이 하나 있다는 건데. 피자다! 피자 먹을까? 피자. 왜 안 집히지? 피자. 피자를 집어야 되는데. 어딨어? 날 공격해봐! 쉬프트를 누르면 빠르게 뛰는구나. 밤에 이케아 매장이 이런 매장이 있다면 엄청 무섭겠다. 이건 아닌데, 이건 마네킹인데. 아니, 나를 공격해달라고 찾아다니는데 없어, 왜? 여기 다른 분 계신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베이스예요? 모바일로 하고 계시는구나. 밤에도 열심히 일하시는군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기요? 이렇게 베이스를 건설하는 방법도 있구나. 되게 특이해. 여기 되게 아늑하다. 되게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직원들이 보쳐 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거 여러 명에서 같이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혼자서는 좀 힘든 것 같고, 여러 명에서 같이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혹시 그 저기 있다. 이케아 지금 여기 있죠. 여기 보이세요, 여기? 예? 원래는 키 되게 큰데, 큰 애도 있긴 있거든요. 저기요. 뭐야?
아우, 너 내가 이긴 줄 알았어. 야. 어, 내가 때릴 수도 있구나. 아, 야, 야, 덤벼, 씨, 야. 야, 야, 덤벼, 덤벼. 내가, 야,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야, 야.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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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야, 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길 수 있어. 야, 덤벼, 덤벼. 에너지 아직 40 있어. 좋아.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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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어, 내가 이길 수 있어. 근데 얘는 에너지가 도대체 얼마야? 야, 어떻게? 에이, 별로 안 무섭네. 내가 이길 수 있어. 내 주먹이 더 센가 봐. 어어, 어, 뭐, 뭐지? 어, 잠깐만, 뭐야? 어, 뒤에서 나 공격한 것 같은데? 어, 뒤에서 공격한 것 같아, 치사하게. 아, 근데 이게 한번 죽으면 리스폰하면은 그 모아뒀던 그 음식 있잖아, 이런 게 다 사라져요. 이거 버그다, 버그, 버그. 다리만 돌았다, 다리만. 버그 아닌가? 그니까 얘네가 이렇게 밤만 되면 난폭하게 돌변한다니까요. 낮에는, 낮에는 무관심해, 낮에는. 어, 다음에는 까불지 말아야겠어요. 근데 저렇게 때려도 안 죽는 거 보면 에너지가 엄청 큰 거 같죠? 다시 만들게요. 이게 근데 이케아 가구들로 어떤 꾸미는 재미 이런 것도 있겠다. 그쵸? 아, 이게 여러 명이서 하면 되게 재밌겠구나. 이건 친구들이랑 함께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혼자서는 조금 무섭기도 하고 꾸미는데 좀 힘이 드는데,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하면은 베이스도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피자다! 챙겨놔야지. 이거 나중에 배고프면 먹어야겠지. 피자. 햄버거도 있다, 햄버거도. 햄버거도 챙겨두고요. 지금 약간 배가 고프니까 좀 먹을까요? 햄버거를 하나 먹죠. 햄버거 하나 먹었습니다. 우와, 여기 얘는 진짜 크다. 슬렌더맨 같다, 진짜. 오, 오, 커, 커, 커. 오, 쟤한테 걸리면 완전 금방 박살 나겠는데요? 오, 다시 밤이 됐습니다. 자, 다시 밤이 됐거든요? 저는 지금, 자, 그렇게 애썼는데도, 자, 겨우 요 정도밖에 못 올라왔거든요? 자, 여기까지 못 올라오겠죠? 오, 저기 온다. 그 슬렌더맨 같은 애. 오, 뛰어온다, 뛰어온다, 뛰어온다. 우와, 뭐야, 여기까지. 야, 여기까지 너무 쉽게 오잖아. 아이, 알았어. 아, 싸워, 싸워. 싸우는 수밖에 없어. 싸우는 수밖에. 와, 진짜 크다. 야, 와, 달려오는 거 무섭다, 진짜. 진짜 빨리 달려오지 않아요? 하! 펀치. 이번엔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이길 거야. 야, 오지 마. 오지 마. 안 온다, 이제. 내가 강한 걸 알았나? 오지 않는군. 안 와, 안 와, 안 와. 어, 몇 대 때렸더니 안 오네. 좋아, 좋아, 좋아. 내가 이겼어. 제가 겁먹고 안 오는 것 같아요. 어디로 도망가지, 그럼? 아, 아까 그분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어디, 어딘지 모르겠다. 다 거기가 거기 같아. 나 네모 반듯 돼가지고. 어, 아까 저기인가 보다. 아, 이런 기둥이 여러 군데가 있구나. 와, 여기 사람들 많다. 많다, 많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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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 야. 어, 잠깐만. 야. 씨, 때리고 도망가야지. 여러분, 때리고 도망가면 됩니다. 저기 죄송한데 저 좀 저 좀 살려 주세요. 저 좀 살려 주세요. 오, 잘 만들었다. 살려 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민폐인 건 알지만 죄송합니다. 저 잠깐만 여기 있다 갈게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남의 집이 함부로 들어가죠. 근데 생존자들끼리 힘을 합쳐서 살아남아야죠. 와,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들끼리 하면은 이렇게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밤만 버텨보죠. 근데 이게 탈출하는 방법은 없나? 탈출하는 방법은 없나봐요. 어, 채팅창을 보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 같던데? 알았어요. 갈게요. 어! 와, 떨어지자마자 죽었어.
저 널브러진 소세지. 어쨌든 오늘은 SCP-3008이라는 로블록스 게임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더 제가 잘하게 되면 다시 플레이하도록 하죠.